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지금 뭐 저희 3프로 TV가 뭐 친중이다, 친미다, 친일이다 뭐 말씀드리고 저기 맞네. 친개미. 친개미. 샹그릴라 친개미, 친경제. 예. 네. 친미가 아니라 친개미. 친개미는 네. 친개미. 개미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 친투자자죠. 친투자자. 네. 친투. 저희 친투 3프로 TV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예. 미국장, 미국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이니까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승지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쉬었어요. 예.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기다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를 아주 예.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일단 네. 뭐 전형적인 달러 약세, 금값 상승, 기술주의 상승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저께하고도 완전히 다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나쁜가? 그러면서 달러 약세를 견인을 예. 하고요. 좀 불안하니까 금도 사고 근데 나는 뭐 초대형 기술주 네. 중심으로 혼자 나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이제 제가 시장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시장에 없긴 했지만 예. 느낌이 아, 좀 시장이 조정받고 싶은 핑계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좀 들거든요. 예. 주식도 달러도 금도 일단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휴가 가기 전에 출연하셨을 때 원래 전승지 의원이 그렇게 강한 오조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네. 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고 세게 하셨잖아요. 얘기했나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러고 나서 사실 네, 좀 빠졌어요. 해명을 네. 아, 해명도 있습니까? 이따가? 그래서 순서대로 갈게요. 그러면 네. 네. 일단은 저는 금리 흐름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시장이 금리에서 핑계를 찾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우리가 원하는 명백한 그린라이트를 안 준 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년 금리가 미국 금리가 지금 0.6%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 10년 금리가 0.6%니까 예. 엄청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안 빠지면 결국 오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계속 좀 긴장하고 볼 만한 지표인데 일단 연준의 기본 스탠스는 당신들은 금리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이게 네. 기본 스탠스인 거예요. 시장, 당신이 내가 시장이죠. 시장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네. 나는 마음 편히 있어라인 것 네. 같고 이제 그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거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약속을 해라.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 10년물 금리를 0에서 0.1%로 이제 고정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연준 의사록을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충분히 낮은데 우리가 그걸 지금 약속해야 돼? 이제 그런 스탠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저번에 6월 달에는 upcoming 뭐 무슨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는 에이. 회의 때 에이.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거 약속을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더라? 무슨 썸데이인가 뭐 제가 저 그걸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돼 있군요. 그때는 at upcoming meetings 혹은 incoming months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엔 at some point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감이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네. 수는 있는데 네. 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뭘 걱정하냐. 네. 내가 이 상태에서
뭐 더 낮은 금리를 약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예. 시장은 어쨌든 약속을 해라 이렇게 좀 때를 쓰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서로 시장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연준은 달래줄지 말지 계속 그런 공방이 예.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는 부채 발행이 중장기채 발행이 많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테스트해볼 것 같고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그 장기금리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초반에는 금리가 오르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 약속을 지킬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그게 변동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방향성을 바꾸는 금리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긴장을 할 거고 그래서 그 27일, 28일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서도 뭐 애매하면 이제 어쨌든 9월 회의에서는 작년 7월부터 준비한 그 통화정책 프레임 리뷰를 할 건데 이제 어떤 발표를 할지 시장이 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통상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그 8월 말쯤 이제 휴가 시즌의 거의 끝 무렵에 캔사시티 페더럴 리저브죠. 캔사시티에 있는 그 연준 연방준비은행에서 주관을 하는 컨퍼런스 같은 미팅이에요. 그게 중앙은행가들 모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거기 잭슨 홀이라는 게 홀이 아니고 잭슨 홀이라는 도시죠. 잭슨 홀에 모여서 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아마 네, 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미국의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돼 있죠. 그 연설을 지금 전승지 위원께서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시장을 신경 쓰고 가야겠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이제 미국 내 금리도 얘기했으니까 주급 금리도 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주 초에 그 중기 유동성 창구를 통해서 그 인민은행이 7천억 위안 자금을 공급하면서 그날 중국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또 유동성 공급할 건가? 근데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시장이 뭐 그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뭐 이유는 이제 뭐 그 홍수 때문에 뭐 돼지고기 가격 오르고 CPI 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는데 일단 중국은 통화정책은 보수적으로 가져가기로 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중국도 분기마다 그 통화정책 이행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서는 그 대수만간, 그러니까 물을 막 쏟아붓겠다, 네. 그러니까 대수만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코멘트를 지웠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하겠구나. 실제로 기준금리도 두 번 내렸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17일에 리커창이 다시 우리는 그 합리적 유동성과 대수만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가져갈 거란 스탠스를 취했고 또 2분기 통화정책 이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합리적 유동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목표 지향적 통화정책 예. 그러니까 막 마구마구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예. 좀 필요한 곳에 돈을 선별적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감인지 아니면은 약간 버블에 대한 우려인지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선도 있고 다른 나라 미국 대선도 있고 다른 나라 경기가 어떨지도 모르고 그 중국 입장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돈을 막 뿌리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핀셋처럼 쓰겠다 이런 예, 얘기예요. 일단은 네. 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중국이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반등한 게 거의 다 땅 파서 경기가 오르 좋아진 거거든요. 유동성 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좋게 생각을 하면 다시 뭐 신산업, 뭐 사실 뭐 보니까 그 알리바바랑 아마존 그 주가를 비교하니까 알리바바 너무 안 올랐더라고요. 그런 신산업 주에 조금 더 돈이 갈 가능성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주식 오를만 하면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때리죠. 사실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결정적이진 않은데 뭐 틱톡 그 규제하는 게 그게 미국 경제 큰 게 아닌데도 중국 주식이 오르는 게 솔직히 싫은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네. 중국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신흥국으로 다시 돈이 이동한다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게 보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중국 금리랑 통화량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뭐 보면 되겠습니까? 아,
이제 주식시장도 네. 미국 주식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세 번째 차트 보여드리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지수 예, 흐름 보면은 어제 뭐 기술주 나스닥이 급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어제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라고 하기에는 다른 증시의 모습이 너무 비루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유로도 막 급등하고 있긴 한데 유럽 쪽 주식도 안 오르더라고요. 1%대 하락세를 보였죠, 유로 예, 대체로. 예, 맞습니다. 예, 하락세를 보이고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뭐 유로 강세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초대형 기술주 빼고는 다른 증시는 비루하다. 예. 섹터별로 보면 이제 뭐 당연히 IT, 뭐 통신 서비스 쪽이 예. 많이 오른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주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도 좀 빠졌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주식별 등락률을 보시면요. 아까 이제 초대형 기술주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은 뭐 애플을 어제 막 환호했잖아요 우리가 예. 오늘은 테슬라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테슬라가 거의 6.6%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장의 급등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테슬라 차트 보시면 사실 제가 예탁결제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주식을 해외 주식을 많이 샀는지 체크를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아 그렇죠. 환전 네. 수요니까. 네. 사실 얼마나 해외 주식을 많이 사시냐면은 7월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 무역 흑자가 한 40억 불대 중반이었거든요. 월별로. 네. 그러니까 예. 무역 흑자가. 예. 근데 7월 한 달 동안만 개인들이 해외 주식 산 게 30억 불이었어요. 어우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역전될 수도 있겠네. 우리 무역 흑자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사실 전에는 개인들이 뭐 주식 사봤자 얼마나 사겠어 하면서 그건 자본 수지 쪽에서 적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적자예요? 당연하죠. 돈이 나간 거라. 돈이 나간 거니까. 네. 좋게 생각하면 우리의 네. 자산이 네. 글로벌라이즈 된다는 네. 거죠. 네. 라고도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여튼 플러스 사실은. 마이너스 할 때 계산에서는 네. 마이너스로 네. 간다. 저 근데 전승희 의원은 외환시장을 많이 보시니까 네, 환전 수요가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나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 주식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로빈은 당신들도 좀 오라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일방적으로 우리만 가면 우리도 삐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싹 빼면 미국 주식 그냥 박살입니다. 맞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상승이 엄청나구나 확인을 네, 했고 제일 많이 산 주식이시더라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네, 애플보다 테슬라 더 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그래, 한국분들이 화끈하시잖아. 맞습니다. 네. 많이 버셨겠네 그러면. 네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잘하셨네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약간 지금의 그 나스닥 초대형 기술주들의 그 이미지는 금하고 비슷한 건가? 금? 네. 그러니까 예. 돈은 많은데 애매한 거야 다. 딱 뭐가 지금 정부들이 다 소득 보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예. 성장 전략을 아직 수립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애매한 거예요. 돈은 네. 많은데. 그래서 그냥 기존에 좋았던 거 아니면 좀 안전해 보이는 거를 투자하는 상황인가? 저는 예.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약간 테슬라를 디스하신 것 같아요. 디스 아니에요. 네? 2주 전에 금을 디스하듯이. 디스 아니고. 네? 네. 위험성이 좀 높아졌다? 못 산 사람의 입장인데요. 못 산 사람의 입장. 아, 저랑 같은. 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나 저렇게 비싼데 약간.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까요? 아, 네? 너무 비싸. 1불어런치도 살 수 있어요, 1불. 네. 네? 쪼개가지고. 우리 금융회사들 머리 참 좋아. 이게 비싼 0.01주부터 살 수 있습니다. 0.01부터 살 수 있게끔 쪼개주시더만요. 네. 환율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약달러가 더 가기에 힘은 붙이긴 붙인데 예. 빠지더라고요. 더 빠지고 통화별로 보면 뭐 달러 지수 어제 0.2% 하락을 했고요. 예. 달러 인덱스죠. 네, 인덱스입니다. 예. 그다음에 유로도 다시 좀 상승을 했고 근데 사실 신흥통화들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예.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돈 막 계속 빠져나가고 통화 약세인데도 예. 어제 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돈 풀고 막 부러운데 네. 자기네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함에도 어쨌든 계속 좀 그 완화적인 예.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라고 하기는 모르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이 어쨌든 이런 유동성 흐름에서 나타나고 네. 있구나 좀 생각. 어쨌든 달러 지수의 하락과 차트에 보시면 달러 지수의 하락과 그 옆에 있는 유로, 엔화, 예, GBP, 저 파운드죠. 예. 예, 그리고 오지 달러, 뭐 예. 캐나다 달러 이런 선진국 통화는 달러 대비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신흥국 통화들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더 약세인 그런 국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대비해서도 약세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유로 달러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일단은 그 유로 달러 주간 차트이고 일단은 그 RSI인데요. 이게 70%가 넘으면 그러니까 위에 선을 넘으면 밑에 이제 과매수인 예. 거고 이 30%를 내려가면 과매도인 건데요. 예. 주간 차트로 과매수 신호가 자주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예. 지금 보면 70%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다. 유로 강세에 대해서? 예, 유로 강세, 달러 예. 약세에 예. 대해서. 그리고 10년 유로, 지금 유로 달러가 1.185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1.20 정도까지를 봤었고요. 예. 그리고 10년 동안 유로 달러의 평균 환율이 지난 10년간 1.218. 예. 20년 평균 환율이 1.25 예.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20 다음에는 1.2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감안한 그 정도까지.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은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이 얼마죠 정확히? 1.185. 네. 그러니까 1.1대라는 거는 예를 들면 달러 저 유로 1 유로당 달러 1.1 몇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상당히 그 이 외환시장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1 대? 이런 레벨까지 온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연준에서 왜 저렇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회의록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다가 야, 달러가 너무 단기간에 너무 약세가 됐다라고 느꼈나?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달러의 훼손이 그렇게 급격하게 되면 네. 예, 통화정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려는 생각도 거기에 반영돼 있었을까? 이런 생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통화를 많이 보시니까. 예, 국채 발행이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강달러가 좋다는 스탠스를 계속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미국채를 많이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안 사겠죠. 예. 근데 올해 워낙 발행할 것도 많고 교역으로 재미볼 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일단은 올해는 약달러 그러니까 뭐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은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싶긴 것 같긴 한데 주식시장을 예.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달러는 너무 약하면 안 좋다. 왜냐하면 예. 국채 발행해야 되니까 그런 예.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뭐 선거에도 사실 연준이 발표한 FOMC 의사록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의 뭐 치적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면 예. 어쨌든 강한 미국, 강한 달러 이런 것들 오히려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강한 달러를 계속 외치면 주시장이 무너질 테니까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좀 계속 통화는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기를 예. 원하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그 정책 목표들을 트럼프는 하려고 하니까 저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한 3, 4년 동안 하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원자재요. 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어제 유가가 빠졌고요. 사실 그 4주간 연속 미국
재고가 감소를 예. 하고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예. 유가가 비교적 지지력을 보이다가 일단은 어제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 때문에 좀 빠졌고요. 예. 금값도 사실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어제 다시 1% 넘게 오르더라고요. 금 예. 오르면 이제 은도 같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비교적 성적이 좋았는데 일단은 구리값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주말 대비해서는 여전히 올라있는 예, 상황이고요. 예. 사실 구리는 이게 진짜 상승인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상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리는 실제로 산업에 많이 쓰이니까 네. 전통산업에 뭔가 그런 좋은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있으면 오르는 예. 그런 품목이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오르는 거는 공급 차질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뭐 중국 홍수 많이 나가지고 대련소들이 일을 못해서 예. 이제 공급을 못해주고 그래서 런던에 있는 LME 거래소의 그 재고가 2007년 이후 지금 제일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예. 공급이 좀 적어서 오르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구리값의 상승인지는 예.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ME라는 게 영국에 있는 상품 거래소를 우리가 LME라고 합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영국에는 이제 이런 원자재 같은 것들을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LME라는 시장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금 얘기하셔야죠. 금 빨리 해요.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많은데 너무 예. 세게 얘기했나 좀 부담이 됐고요. 예. 저 아는 분이 그 금이 있냐, 없냐, 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금 투자를 예. 했냐. 그래서. 일단 저는 금이란 자산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금에 몰빵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을 조절해 항상 갖고는 있어야 되고 불안하면 좀 더 늘리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줄이고 이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워낙 금값 상승이 막 신문에 많이 나오고 많이 모르기도 했죠 사실은. 예. 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뭔가 확실해지면 빠질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확실해지는 게 뭐예요? 성장이 확실해지면. 아, 성장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요국이 다 그냥 소득 보전,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은 선거 이후에나 딱 그 짜여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뭔가 손에 잡힌다. 그러면 금 말고 뭐 다른 거 투자하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뭐 아직도 나는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고. 네. 근데 사실은 11년도, 그러니까 사실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11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 금값이 최고치였는데 네. 일본에 갑자기 좀 빠질 때가 됐는데 지진 나면서 다시 또 막 더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 이제 금값이 막 더 치솟을 막 가능성이 없나 고민을 해봤어요. 예. 최악은 뭐 트럼프가 재선을 했는데 뭐 주식 나 이제 필요 없고 중국하고 싸우기만 할 거야. 네. 연준 돈 계속 풀어. 난 이제 세 번째 대통령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연준 네. 돈 계속 풀어. 돈은 계속 많아.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그런 뭐 시나리오. 뭐. 그러면 금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네. 돈은 느는데 실물 경제나 주식 시장은 불안해지고 그러면 금밖에 없네. 얘기인데. 네. 그런 상황이면 금이 갈 것 네. 같지만 뭔가 명확해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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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더 위험할 수 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비중을 조절하는데 초점 맞추셔야지 몰빵해서 거기서 수익을 낸다. 근데 저는 전승기 위원의 얘기 중에 굉장히 와닿는 그 워딩이 뭐냐면은 각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나 이런 게 잘 없고 소득 보존 해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소득 보조는 됐지. 그래서 뭘 해야 되지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제일 안전해 보이는 금.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그나마 제일 남들이 잘 좋다고 하는 뭐 몇몇 주식들. 그런 주식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플도 2조 달러 넘어가고 테슬라도 2천 달러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에, 그런 부분들도 뭔가 명확해지면 네. 이완될 거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구리값을 보는 게 미국이 어쨌든 인프라 투자 지난 2000년도 이후에 안 했던 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노후화된 네. 지하철, 철도. 예. 결국 구리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서 예.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대를 올리거나 침을 아 요즘 비만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은근히 명치끝을 때리는 맛이 있습니다. 네. 명치끝을 맞으면 한도가 서 있어야 돼요. 때려놓고 자기가 때린지는 잘 몰라요. 또. 자, 어쨌든 뭐 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얘기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승기 연구원이 이제 선물 회사에서 외환 시장이라든지 국제 원자재 시장을 오래 보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산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측면과 곁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면. 가시기 전에 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 중에 지금 투자하기 괜찮아 보이는 거 뭐 있습니까? 지금 투자하기요. 네. 선물 중에. 선물. 그러니까 뭐 무슨 네 그럼 구리든 뭐 아니면 금이든 금은 아닌 것 같고. 구리랑 사실 저희 옆에 그 원자재 시황 쓰는 김강래 연구원이 계속 그 소맥 밀을 밀고 있어요. 밀. 아. 가격 보면 너무 낮아 있어요 지금. 아 밀이요? 네, 너무 밀. 낮아 있어요. 밀 선물. 먹고 사는 거니까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가격이 너무 지금. 아 그래요? 깔려 있어요. 아. 밀이다. 얘기 더 못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밀 좀 공모 좀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분량 끝난 건 할 얘기 더 있는데. 아, 더 있어요? 네. 아, 그거 하세요. 전 끝내신 것 같아서. 아, 네. 시간이. 간신히 제가 이어온 거예요. 아, 아니요, 더 하세요. 네.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네. 일단은 저는 시장이 너무 피곤해 보이거든요. 네. 좀 쉬고 싶고. 또 저도 저의 하반기 전망이 달러 약세도 3분기 제일 깊고 예. 주가 하락도 주가도 3분기 제일 뜨거울 거다. 예. 내년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올해만 놓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예. 이제 9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전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려면 뭔가 조정이 와야 될 건데 예. 이 조정이 어디에서 올까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예. 온다라기보다 올 것 같은데 네. 핑계가 뭘까? 예. 네 가지 정도. 예. 첫 번째는 경기 회복 세가 둔화되는 거. 예. 두 번째로는 연준 금리일 것 예. 같고요. 세 번째는 대선의 판도. 예. 네 번째는 미중 긴장일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 둔화가 온다면 어디에서 올까? 일단은 코로나가 막 갑자기 더 확산돼서 경제 봉쇄 다시 하는 거. 근데 어제 프랑스가 지금 4천 명 넘고 있거든요. 네. 마크롱이 우리 봉쇄는 안 하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일 사실 우려되는 거는 추가 부양책 합의인데 네. 골드만인가에서 만약에 이제 9월 말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어차피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공화당이 아예 손 놔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양책이 엎어지는 거. 이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당대회 민주당 하고 이제 트럼프 그 공화당도 이제 하잖아요. 네. 대선의 판도가 어떠할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제가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바이든 되고 상하원 민주당 다 잡는 거. 네. 어쨌든 법인세 지금 35%에서 21% 내렸던 거 28%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 세제 같은 경우는 상원까지 다 잡고 있어야. 그렇죠. 가능한 건데 예. 시장이 또 이제 좀 겁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의미 있게 뭐 바이든으로 간다 그러면 좀 긴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을 지나고 좀 그런 뉴스들이 11월 3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과 동시에 미국의 국회의원의 일부를 교체하는 선거가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하원의 경우는 여소야대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역전이 돼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의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1월 3일을 가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다. 11월 3일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한쪽으로 확실히 쏠리는 거 서로도 네. 서로도 금융시장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니겠어요. 원사이드 해줘버리면 바이든 쪽에 원사이드 해버리면 과감한 시장개혁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임박해질수록 박빙으로 가겠죠. 여론조사는 그럴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할 얘기 딱 하나 더. 네. 회사에서 유튜브 예. 방송을 홍보 좀 하고 오라고.
삼성선물의 유튜브도 여러분 많이 들어가서 뭐 찾으셨는데 계정 이름이 뭐예요? 계정 이름이 삼성선물입니다. 예, 삼성선물이에요? 예. 한번 선물 주십시오. 예. 네. 아, 제 채널 이름이 선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선물 주죠? 예. 아 그래요? 예. 삼성선물의 예.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채널 이름이 삼성선물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